I've been waiting for this. Yeah, it's time to go wild! E급 헌터 성지모. 죽음의 순간 찾아온 최후의 기회. 전 세계 142억 조회수. 글로벌 1위 웹툰의 게임화. 웹툰의 주인공 성준우가 되어 스타일리시 액션을 경험하라. 무한 레벨업과 스타일리시 액션. 플레이어는 레벨업을 통해 다양한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의 전략적인 조합과 화려한 스킬 액션을 경험해보세요. 원작 속 헌터들과의 합동 플레이. 원작 속 다양한 헌터와 연계 또는 직접 플레이를 통해 수많은 게이트들을 함께 클리어하세요. 일어나라. 그림자 추출을 통한 그림자 군단 편성. 전투에서 승리 시 마수들의 그림자를 추출하여 나만의 그림자 군단을 편성하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이트와 보스 레이드. 등급별로 준비된 다양한 게이트 던전과 강력한 보스가 당신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라, 그림자 군단.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세상을 바꿀 레벨업의 시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타임어택 모드. 마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할 최고의 헌터는 누구인가?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이 탄생한다. 타임어택 가이드.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던전 내에서 연기, 룬 스킬, 헌터 조합으로 당신만의 액션을 완성하세요. 클리어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지며 랭킹 순위는 메인 전광판 화면에 표시됩니다. 랭커가 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플레이 팁을 기억하세요. 극한 회피를 사용해보세요. 타이밍에 맞춰 회피 시 받는 데미지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극한 회피를 성공했다면 QTE 스킬인 그림자 밟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을 공중에 띄우는 에어본을 성공시키면 발동되는 절명의 그림자 QTE 스킬과 적을 다운시키면 발동되는 지배자의 권능 QTE 스킬로 적에게 대량의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춰 반격해보세요. 반격에 성공하면 방어와 동시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플레이 팁을 활용하여 가장 빠르게 던전을 클리어해보세요. 세상을 바꿀 레벨업의 시작. 나 혼자만 레벨업. Alright. 맞췄을지. 자, 일단 살짝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네네네. 플레이하는 우리 양 선수들의 세팅을 살펴보는데 자, 0828님과 아구이뽀님이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요. 첫 주자가 네. 아구이뽀님인가요? 네. 자, 일단 세팅상 아구이뽀님이 세팅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급 단검술 아, 뭐 공격력을 한 10% 정도 올려주고 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 네. 다양한 회피까지 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헌터를 가져간 헌터를 이주희를 골랐어요. 그쵸. 이주희 그러니까 회복이나 네. 다양한 부분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서포터를 좀 골라줬어요. 그러니까 이 헌터 서포터 3명을 고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서포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을 어떻게 단축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헌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레벨업 전장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타임어택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네. 자 일단 타임어택 바로 좀 플레이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상 지금 보이는 것 지금 저희 화면으로 보이는 거는 쫀득님인가요? 화면이네요. 네 쫀득님의 화면으로 보여요. 한 분씩 진행이 될 예정인데 쫀득님부터 타임어택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처음 만나보는 거니까 저희가 스킵하지 않고 영상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거 다 웹툰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보스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얼마나 빠르게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2분 초중반까지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그게 과연 여기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그렇죠.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인플루언서 분들이 과연 네. 그 시간을 달성할 것이냐. 근데 인플루언서 분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워낙 또 게임 잘하신 분들이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자들과 함께 먼저 이 첫 번째 방에 잡몹들을 좀 빠르게 마무리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카르갈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럴 때 사실은 이제 방역기를 써주면 참 좋기는 한데 그렇죠. 가정한 스킬을 자, 일단, 봐야 되겠죠. 일단 친절하게 우리 잡몹들 하나하나 좀 인사를 해주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웹툰 기다시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자 그렇죠. 하나씩 자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연기 이 반격을 사용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정말 반격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간격을 잘 썼을 때 어떤 네, 회피 스킬도 나올 수가 있고 네. 네. 자, 반경 타이밍이 좀 맞진 않았습니다. 네. 신호를 해주는 것 자체가 쫀득 선수가 뭔가 이 포인트 자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오늘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걸로 인해서 자, 흑화대피 나왔어요. 흑화대피 나왔어요. 자, 그림자 밝기. 자, 흑화대피를 하는 게 어떤 거죠? 설명 좀. 자, 일단 스킬 수화를 네. 통해서 회피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회피를 사용하면 바로 극한 회피가 뜨게 되고 그때 바로 이 쉬프트 키를 활용해서 QT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보스 몹의 뒤로 방어력 약화까지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것을 그림자 밝기라고 우리는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주희 네. 서포터 나왔어요, 헌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체력적으로도 좀 지원을 받아보면서 그렇죠. 자, 일단 장탄 회복이 됐는데 잡았고요. 자, 일단 중간 보스를 처리를 했어요. 상급 감시대장을 처치했고 나옵니다, 이제. 자, 나옵니다. 이제 이 보스를 빠르게 마무리 시켜줘야 되죠. 자, 격의 차이를 보여주마. 아니 이걸 더빙으로도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자 대준술사 카르갈간을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이 체력 자체가 9칸이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떤 활용을 할 것이냐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스마다의 패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자 이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이 가득 찰 때 반격기나 회피 쓰면 되거든요. 아하 일단은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 다운이 됐어요. 네. 몇 차례 그래서 침착하게 잘 써주고 있고 지금 백유로 불러냈죠. 백유로 그리고 네. 김철입니다. 이거 방어력 약화 40% 들어간 서포터예요. 맞습니다. 자 공격력도 증가시키고 방어력도 약화시키고 극한 회피 들어갔고 자 그림자 밝기 뒤로 이동. 이동. 그림자 밝기 이제 방어력 약화까지 걸어주고 나서 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지 불러서 체력 회복. 자 이거 다시 한번 극한 회피. 아니 쫀득님 극한 회피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회피의 장인이에요. 지금 회피만 한 네. 5번은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이게 저희가 회피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타임어택을 좀 가를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잘 써주고 계십니다. 자 거기다가 궁극기가 차징이 됐기 때문에 궁극기 사용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거 추하거든요. 네. 진짜 성진우가 된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자 수호의 노래까지 왔는데 사실은 수호의 노래를 창의에서 포토가 없기 때문에 한턱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좀 파헤칠 것인지 자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이 수호의 노래가 나왔을 때 쉴드를 서포터를 통해서 바로 없앨 수가 있는데 네. 아 일단은 그 차이 서포터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김철 그 백윤호까지 서포터 사용해주고 있고요. 네. 자 헌터들 적대적소에 잘 불러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활용도에 자 시간 자체는 2분 55초 이거 3분은 넘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아 속박 됐어요. 아 이거 넘어졌고요. 체력도 많이 깎였어요. 성진우 네 성진우 저쪽 2주의 체력 채워야겠죠. 이렇게 체력 절반 정도 확보했고요. 극한 회피 그렇게 뭔가 피지컬에 아직은 내가 좀 확실히 없다 싶으면은 괜찮아요. 이 헌터도 괜찮은 게 체력 회복을 지금부터 시켜주니까 그렇죠.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화염의 힘을 보여주마. 이제 화염 토템도 이제 조만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나왔죠. 이 요거. 토템을 없애줘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없애줘야 돼요. 왜냐면 자 하나 둘 자 3초 2초 자 1초 이 안에 없애도 못한다면 아하 이거 데미지를 입었고 큰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굉장한 실력이에요. 사실 반격보다 회피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네. 자 일단은 스킬 장착 일반 스킬, Q 스킬과 E 스킬을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정해주고 있어요. 그림자 밝기도 잘 들어가 그렇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킬마다도 룬을 장착할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이 돌격배기에도 지금 균열이라는 룬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데미지적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룬들도 있고 다양한 룬, 다양한 스킬 이 배치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성진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네. 작차 연기도 기존에 이제 많이 쓰는 TPS의 마도서가 생기면서 네. 요게 이제 좋은 게 토탭을 좀 방향성을 그쵸. 정확히 하면 한 번에 없앨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물기둥을 소환하면서 앞서 봤던 그 화염 토템 두 개를 바로 없애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헌터로는 차혜인, 강태식, 백윤호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차혜인 헌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수호 방어를 한 번에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0828님의 타임어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기와 다양한 룬 선택을 봤을 때 네. 야 이거 뭔가 좀 알고 있다. 그렇죠. 악마왕의 장검, 테티스의 마도서 사실 이게 이 타임어택의 가장 지금 노리고 있는 분들이 핵심 연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또 연구를 해오시지 않았나 0828님 굉장히 자신이 이 팀에서 왜 같은 팀이었잖아요. 예. 이 팀에서 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는지 알게 될 거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스토리를 만나보고 있는데, 좀 보시다가 스킵을 해주셨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0828님의 타임어택 시작합니다. 시작했습니다. 화력공이나 지금 초반에는 빠르게 최대한 업체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테티스의 마도서를 사용해서 네. 불기동 소환했었고요. 네. 어차피 쿨타임이 좀 그렇죠. 자, 빠르게 작업들을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림자들과 함께. 근데 확실히 좀 빠른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21초 만에 지금 중간 보스는 바로 박신회장 나왔어요. 빠릅니다. 0828님. 자, 바로 차혜인. 차혜인까지 불러주면서 데미지를 넣어줬고요. 네. 오. 자, 일단 차혜인. 일단 뭐 이 쿨타이밍을 돌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쿨타이밍을 잘 돌려주면서 박신회장 지금 체력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쉬프트 키 지금 떴거든요. 이거 다운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큐티 스킬이었는데 일단 네. 사용을 아껴줬어요. 아껴줬고 지금 그래도 체력 정말 많이 깎아서 아까 극한의 피! 극한의 피? 자, 쉬프트 스페이스 바꾸는 극한의 피 보여줬고 네. 감시대 빠르게 처리합니다. 1분 안 돼서도 처리했어요. 진짜 빨랐어요. 진짜 빠른 거고 빨랐어요. 네, 고파리파님 확실히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승진호가 되겠다라는 욕심이 가득가득해요. 자, 시작하자마자 테티스 마도서 주면서 근데 마도서를 좀 반대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팀의 방향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거 지금 반격기와 함께 네. 데미지를 좀 심었어요. 무시해주고 나서 가죠. 피해주고 근데 떴어요. 에어본 네, 다시 떴죠. 자, 그리고 쭉쭉 깎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럼 백윤호 백윤호를 사용해주면서 다시 한번 데미지 넣어주고 있어요. 자, 백윤호가 10초간 고통을 증가하니까 그렇죠. 야, 지금 다시 한번 반격기를 좀 노리고 있는 게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공격기 사용해줬어요. 아니, 0828님이 그러니까 그 타임어택 공략의 어떤 정석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중간중간 치명타 확률까지 증가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차 혜인을 불렀습니다. 요거는 좀 야, 이거 좀 아쉬워요.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따가 수호의 노래가 나올 경우에 차혜인이 쿨타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때가 지금 10초기 때문에 네. 지금 썼어야 되는데 차혜인을 맞습니다. 실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실드를 또 까는데 시간을 좀 소요하고 있죠. 실드를 그냥 극한대편 내려 까주고 있고요.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자, 백윤호 우리 그림자들과 함께 타이머트 지금 노려주고 있어요. 이거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왜냐면 주인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자, 거리가 멀고 이거 일단은 거리를 벌려서 테티스의 마도서로 데미지를 넣어봤어요. 자, 토템 하나 더 있습니다. 토템. 자, 요거 시간 내로 5초 4초 토템. 자, 이렇게 토템을 시간 내로 터치를 하면 토템 5초 간이 잠시 기절 경직이 됩니다. 그렇죠. 약간 그로기 상태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0828님 체력이 너무 없어요. 자, 이건 약간의 체력인데 이거 피지컬로 0828 기본적으로 좀 즐기실 수 있는 세팅이 6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림자 군주 세팅을 일단은 선택을 했어요. 적절한 밸런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자 그렇죠. 군주가 네. 중간중간 보셨던 그 파란색 그림자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 치중된 세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성, 다양한 룬 세팅까지 저희가 보고 있고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방어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룬도 좀 방어형 룬을 선택을 해서 가져갔고 그렇죠. 우리 가져가는 헌터도 차혜인도 있었고 네. 김주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회복과 방어 그 깎는 거를 바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그림자들을 어떻게 좀 강화할 건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뭔가 쫓으니까 공파리파님의 어떤 공격형 스톱에서 깰지 못하는 걸 봤을 때 맞아요. 좀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좀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 대기실에서 마젠타님이 약간 좀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본인만 지금 타임어택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타임어택보다는 살아남는 것. 살아남는 거. 그렇죠. 네.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키보드의 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이주희와 다양한 서포터들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그리고 감시기도 빨리 불러냈어요. 네, 네. 일단 체력이 그리고 거의 깎이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자 다시 한번 김철. 김철. 자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감시대장 일단은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서 QT 스킬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차인 함께 데미지를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헌터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감지대장 1분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다? 충분히 지금 타임한테 네. 한 두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 중간중간 나오는 슈퍼 아머를 통해서도 보스들의 다양한 데미지를 좀 힘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한 회피 얼마나 반격을 좀 할 수 있을 것인지 잘 피하고 있어요. 몸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욕심 안 내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악마왕의 장검까지 다시 한번 사용을 해줘봤고요. 네. 자, 그리고 스킬과 이스킬 평타까지 쳐주면서 테티스의 마도석까지 깔아줬고요. 마도석 방향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체력까지 완전히 채워주기 위해서 이 장판 위에서 체력을 채워주고 있는 마젠타입니다. 네 김철 다시 불러줬고 자 차이 이제 풀 돌았고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붙어주는데 아 약간 에어본을 당하긴 했어요. 다시 한번 자 그리고 일단은 자, 스페이스 네. 다시 한번 악마왕의 장검 데미지 넣어줬고 차인입니다. 아니 굉장히 침착한 게 느껴지고 욕심을 안 내는데도 지금 차곡차곡 그쵸. 스테이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타임 어택에서 타임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 거인의 노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가 차징이 되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줍니다. 자 빠르게 시시한 상대로 시시한 상대 아 멋있어요. 네 데미지를 잘하잖아. 강하게 좀 넣어줍니다. 이야 자 그리고 네. 바로 이 패턴 중에 하나의 격통의 노래 시간이고요. 네 격통의 노래 때 체력 회복 바로 해주면서 자 이때 네, 차인을 썼어야 되는데 차인이 쿨타임이었어요. 상단 왼쪽에 노란 머리에 차인을 바로 이 타이밍에 썼어야 되는데 아 이 부분 좀 아쉬워요.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용으로 갔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스 체력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많이 남긴 했어요. 네. 자 일단 다시 악마왕의 장검 써주면서 네. 활용의 노래 패턴인데요. 자, 활용의 노래가 나왔고 옆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자, 하지만 시간 3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달성하는 게 이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는 신기록이거든요. 그렇죠. 네, 깨기만 한다면 자, 천천히 집중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잠깐 네.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체력 채우기 위해서 네. 이주희를 불러줬어요. 불러줬습니다. 자, 장판 회복 즉시 회복과 함께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바깥쪽인데 아 마젠타 일단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리고 소환한 그림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딜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천천히 지금 깨알 딜이거든요. 약간 다랑비에 오쩌듯이 맞아요. 지금 카르갈간이 아프긴 아파요. 약간 목에 물리는 느낌이긴 해도 체력은 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타임어택 부분에서 이런 전략이 나올 것인가 그렇죠. 했는데 써주고 있고 실제로 예. 먹히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정말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때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마젠타님 괜찮아요. 이거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그쵸? 잡기만 한다면 그쵸? 그럼 1등이에요. 잡기만 한다면 네. 지금 세 분 중에 유일하게 카르갈간을 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열화의 노래 잘 피해줬고요. 자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마젠타님. 자 격통의 노래 나왔고 아 떴어요? 자 요거는 출혈 데미지 35 안... 데미지씩 입고 있어요. 맞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요거 차인 다시 불러줬는데 야 대주술사 카르갈간도 이쯤 되면 고민할 거예요. 아 내가 잡힐 거면 지금 빨리 잡혔어야 되는데 왜 아직 살아있지? 카르키라도
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오, 좋아요. 데미지 많이 넣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이래. 다시 한번 뒤쪽. 자, 점점 피해주고요. 자, 근데, 약간 떴어요. 이때 체력, 반격기. 체력 확인해야 돼요. 자, 이때 힌트 드리자면 쿨 돌았거든요. 자, 이거 힌트 드리자면 원이 가득 찰 때 F버튼을 누르시면 딱 좋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게 써주시면 좋아요. 자, 중력 가속 들어가면서 자, 공중에 떴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림자 소환해주고 자 카르갈간 이제 네. 이제 곱하기 3인데 다시 한번 차인. 차혜인 오늘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바빠요 지금. 굉장히 소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격통의 노래 정도로 맞았습니다. 출혈 데미지 이거 약간씩 깎이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아, 아파요. 아, 마젠타. 마젠타 맞아. 아쉽게 보겠습니다. 네, 차혜인 강태시 김철 데려갔고요. 자, 역시나 차혜인과 김철을 데려간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역시나 좀 자신감이 느껴질 만한 부분이었다. 조금 공격적이게 더 하겠다라고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을 좀 차용해 보나요? 이게 브레이크가 사실 그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력 게이지 밑에 있는 주황색 게이지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 스킬들이거든요. 브레이크 그 체력들을 깎아내면 보스가 그루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때 흠씬 두들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제 손가락은 그게 안 되거든요. 어렵죠.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코어 스킬까지 보여주고 있고 큐티 스킬 그리고 연기 스킬도 중요하거든요. 자, 연기 스킬 볼까요? 자, 연기 스킬은 일단 악마왕의 장검과 테티스의 마도서 역시나 가장 현재에서는 많은 이제 타임어택 랭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기를 장착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궁극기 스킬까지 확인해주시고 그 보통 근데 룬에서 네. 조금 이제 방어나 공격 이렇게 선택을 가시는데 네, 자 일단 시작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 아구이쁘님은 일단은 굉장히 최적으로 그쵸. 공략을 해보겠다. 그쵸.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많은 분들의 화이팅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저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모두가 응원하고 있는 석진우 아구이뽀입니다. 자, 최근에 스킬을 마도서 써주면서 잠복들을 좀 빠르게 그쵸? 처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스킬 통해서 네. 두 마리의 잠복을 같이 때려주고 있고요. 아, 맞습니다. 확실히 날랜데요? 빨라요. 네. 아, 느낌 있어요. 네, 20초 때. 아구이뽀님. 자, 이제 두 마리 정도가 남았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감식장을 이제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한 마리. 이제 감시대장이 된다. 극한의 피! 극한의 피! 야, 아구이뽀! 아, 이게 있어요. 확실히 연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더. 네. 네. 물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쵸. 연구를 하신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 테티스의 마도서도 쿨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바로 좀 사용을 해주면서 쿨타임을 올려주고 있고요. 자, 감시대장 체력 빠르게 점점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 쭉쭉 깎아주고 있어요. 쭉쭉 평타와 함께 슈퍼특기 사용해주나요? 와. 자, 슈퍼하머 상태지만 지금 데미지를 또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감시대장 체력 이제 두 개의 게이지가 남았고요. 시간도 빠릅니다. 네. 자, 1분 1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결국 이 타임어택을 위해선 서포터와 다양한 뭐 연기, 스킬들을 그냥 아낌없이 빨리빨리 돌려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반격 드디어 성공했어요. 반격 성공! 자, 반격을 통해서 슈퍼입니다. 네. 슈퍼하고 그리고 상대 데미지를 무시하면서 본인의 성진우만이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서 지금 1분 35초에 감시장을 잡아냈고요. 좋아요. 이제 카르갈간 잡아줬어요. 와우. 자, 보스를 지금 보스라 4분 걸려도 돼요. 맞아요. 잡기만 하면 아구이뽀님의 승리입니다. 10분이 걸려도 돼요. 그렇죠. 네. 자, 과연 아구이뽀 선수 어떻게 좀 플레이를 해야 할지. 야, 좋아요. 자, 정확한 거는 보스에 대해서 어쨌든 극한 해피라든지 반격이라든지 이런 네? 스킬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네. 지금 테티스의 마도서를 깔고 측면으로 가서 네. 옆쪽에서 같이 데미지를 넣어줬거든요. 지금도 극한 해피를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살짝 안 맞았기 때문에 그쵸.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다시 한번 반격! 그렇죠!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야, 아구이뽀! 와, 아구이뽀! 야, 지금 해피뿐만 아니라 반격까지 성공해주면서 네. 치명타 확률까지 올려줘서 자신의 데미지를 극대화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빠르게 잘 피해주고 있고요. 자, 거인의 노래 나왔습니다. 자, 거인의 노래 원이 가득 찰 때 지금 회피 노린 거거든요. 그렇죠. 시도했죠. 이런 정확한 시도가 타이밍. 계속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격풍의 노래 타이밍에 다시 한번 스포터를 불려줬고 네, 출혈 데미지까지 넣어주고 있어요. 아, 지금 출혈을 넣어줬다는 것도 확실히 출혈을 좀 빠르게 깎겠다. 와, 자, 이제, 이때, 자, 이제 쉴드가 바로 없어져요. 이걸 노렸었던 거죠. 그렇죠. 와, 아구이포님. 야, 차인을 100% 완벽하게 사용한 거 지금 아구이포님이 처음이에요. 거의 랭커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야, 지금 이거 3랭커도 긴장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와, 야, 극한 회피. 야, 이거 그림자 밝기. 사실상 이 극한 회피를 통한 QTE 스킬 그림자 밝기가 이어지면 거리를 완벽하게 좁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시간에 대한 손해도 없앨 수가 있고 보스의 방어력도 약화하실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 패턴을 피해주고 나서 궁극기도 지금 차진이 돼 있긴 해요. 네. 자, 알키를 또 사용을 해주겠지. 자, 이렇게 말이죠. 궁극기 사용을 해주면서 데미지를 완전히 넣어줍니다. 이야, 아구이뽀니 대단합니다. 와, 이거 지금 이제 4칸 남긴데 체력이 많이 없긴 해요. 체력이. 자, 다시 한번 차인 때려주고요. 자, 이거 속박당했는데 이거 떴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 이거 보스 체력도 많이 안 남았거든요. 칼갈간도 자, 칼갈간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자, 1일 퀘스트 룬을 통해서 체력 회복, 그러니까 한 번 더 부활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초보신자분들한테는 정말 그렇죠. 추천하는 분인데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맞아요. 아무도 안 하시길래 얘기를 안 했는데 와, 정말 좋은 선택이죠. 자, 이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잡긴 잡겠죠. 쫀득이 턱 빠지겠어요. 지금 플레이 너무 놀랐어요. 아구이뿐이 정말 네. 대단하고요. 0818님은 약간 웃음이 되게 해피한 그쵸. 웃음을 짓고 그쵸. 계십니다. 자, 야, 이거 토템 두 개 동시에 없어요. 야! 와, 아구이뿐 미쳤어요. 잡아! 내죠 이러면! 야, 성진욱 그 자체예요. 야, 화염 토템 두 개를 동시에 없애고 그녀는 그림자 군주였던 것이다. 그림자 군주 마지막 남은 체력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거 시간적으로도 너무 이제 좋고요. 자, 예원 야, 이거 여유 있게 잡아낼 것 같아요. 보여주는 플레이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정석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스페이스 회피 통해서 자, 마지막 극한 자, 이제 카르가 와하 극한 회피 그림자 밝게 야, 극한 입보 와, 미쳤습니다. 회피의 달인이에요. 정말 너무 잘하십니다. 대주술사 카르갈간을 잡아냅니다. 자, 와, 네. 아, 자, 과연 그 탑랭커는 어떤 세팅을 썼을지 여기서 눈 크게 뜨고 그렇죠. 저는 캡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시고 나서 네.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을 어라이즈 부스에 가서 요 세팅 참고하셔서 플레이하면 그래픽카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네. 라는 점을 고지를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뭐 악마의 장검이랑 테티스의 마도서는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테티스의 마도서에서 좀 바꿔줬어요. 바꿨어요 방금. 네. 자, 이 부분을 좀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아라큰의 핸드 크로스보우거든요. 네. 자, 저 화살을 쏘면서 맹독 네.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Q 스킬과 E 스킬도 일단 본인의 그런 스킬 자체 어떤 스킬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장차 돌격배기 네. 돌격배기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하신 게 저희가 프리셋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사실 그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세세히 다 읽어보고 본인한테 최적화된 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처음 플레이를 해봤는데 지금 네. 본인의 스타일 완벽하게 지금 숙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있고 난도까지 장착을 해줬습니다. 주로 데미지 위주의 기본 스킬들을 장착을 해줬고 네. QTE 스킬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본인은 반격 혹은 회피에 자신이 네. 있다라고 느껴지는 세팅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서포터 세팅을 마친 후에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걸로는 차인, 김철, 이주희였습니다. 자, 군주의 영역 그리고 상급 단검술을 이용해서 공격 피해량을 늘리고 있어요. 룬 세팅도 결국에는 조금 그쵸. 공격적으로 가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제각성 쿨타임 감소 최대 체력 네. 증가 해주고 있고요. 치명타 확률 역시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5회 중첩되기 때문에 20%가 이제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자, 완료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일 퀘스트 완료를 선택을 지금 아직은 안 하셨는데 자, 아구이뽀의 룬인데요. 1일 퀘스트 완료. 오. 자, 그리고 서포터 서포터 바꾸나요? 강태식이를 골라줬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카르갈간 네. 2분 42초를 기록하셨는데 과연 우리 탑레커의 현란한 네. 그 솜씨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2분 42초보다 단축할 수도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자 어떤 플레이 어떻게 보여주실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잡목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 앞쪽으로 살짝 가면서 스타커 헌터 불러주고 와 진짜 확실히 빠르군요. 아니 그래서 방역 스킬을 이용해서 네, 제사장까지 빠르게 넘어오셨죠? 15초 만에 불러냈어요. 15초. 없었어요? 자 그래서 감시대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거리를 바로 좁힌 다음에 시트 스킬 잘 썼고 자 큐티 스킬까지 사용을 해줬고요. 네. 아 확실히 그리고 스킬 쿨타임을 절대 그냥 두지 않네요. 네. 네. 자 이게 바로 아라큰의 핸드 크로스 보우였거든요. 네. 전방 공격을 회피하면서 화살로 적을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찍어줍니다. 지금 50초가 채 되기 전에 상대 감시대장의 체력을 다 깎았어요. 잡겠는데요. 다시 한번 아라큰의 극한의 피. 아하 근데 약간 맞았고요. 자 그림자 밖에 그래도 가면서 방어를 감소시키면서 바로 잡아줍니다. 53초 만에 와 상급 감시대장을 잡아냈고 그렇죠. 이러면은 진짜 네. 2분 42초야? 아까? 그러니까요. 더 그러니까 수 있다는 건가요? 약 1분 한 50초 만에 이 보스를 잡아내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자 그리고 극한 해피 들어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본체 어떤 플레이 타임에 있어서 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자 그리고 살펴보시면 사해인이 초반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쓰고 끝나. 와하! 반격 들어갔고요. 바로 김철 불러주면서 출연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범위 바깥 극한의피 와... 야 이거 범위 바깥에서 극한의피 보여주면서 바로 네 기본 스킬까지 사용해주고 있어요. 정말 잘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 앞쪽으로 들어가버리는 게 차라리 속박에 안 걸리니까 요 네. 포인트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스 근처에서 장판 힐을 깔아주고 나서 체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어요. 네 자 이거 카르갈간 벌써 체력 게이지 4통 남았고요. 자 이거 자 소요별의 차인 2초 남았어요. 2초 2초 남았는데 떴는데 이거 쓰겠죠? 네 차인 아 쓰면서 자 데미지까지 넣어줬고요. 요거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요. 약간은 아쉬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빠르게 지금 플레이는 확실합니다. 자 근데 지금 2분 42초인데 지금 한 40초 정도만 아니,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2분은 그냥 피지컬로 아니, 아예 싹싹 밀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2분 42초보다 단축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뭐 알려드렸던 그런 꿀팁들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네? 다 파해하고 그쵸? 본인의 피지컬로 자 그러기 상태 와 자 2분 20초 자 2분 20초 힐과 함께 자 피 체력 궁극기가 차징이 돼 있거든요. 자 격통의 노래 자 근데 궁극기를 네. 일부러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맞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마지막 막타를 자 35초가량에서 차인까지 불러냈고요. 자, 마지막 40초 마지막 둘라의 노래 극한의 피 함께 그림자 밖에 와 2분 44초입니다 야, 진짜 그냥 앞에 계신 분들의 박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진짜 저도 넋을 놓고 보게 되네요. 그렇죠.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일차에 탑랭커를 기록하신 1위를 기록하신 우리 유저분의 우리 영상을 저희가 쭉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잠시 전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영상을 보니 계속 우리 나온네 모습 쪽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알게 모르게 줄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네. 잘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준비가 완료가 되시면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1일 퀘스트 완료 역시나 넣어줬고 역시나 본인이 선택했던 그 익숙한 그 조합으로 가겠다. 나만의 성진우는 이거다. 네. 라고 지금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또 바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또 미스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그렇죠. 하던 대로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유저분께서는 한 15초 정도 때 상대 감시대장 불러냈고 반격. 네. 아구 이뻐. 와 반격은 진짜 기가 막히게 사용을 잘해요. 정말 잘하고 방금 또 플레이로 또 영감을 얻으셨는지 네? 지금 되게 빨리 정리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15초가량 비슷했어요. 네. 아, 17-8초쯤에 감시대장 소환이 됐고 테티스에 맞아서 빠르게 써주면서 체력 많이 깎았고요. 반격 또 떴어요. 반격 정말 됐습니다. 아니 아구이뽀 지금 진화했어요. 아구이뽀 단 한 번만에 예. 성진우 아구이뽀 그 자체. 아니 그리고 차인 소환해주면서 체력을 그대로 깎아주는데 야 이거 유저분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눈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감시대장 그림자와 함께 때려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 아까 그 팀랭커분이 1분이 조금 넘어서 감시대장을 잡았습니다. 네. 야 이거 피스의 마도사를 잘 쓰긴 했는데 네. 한
크게 밀리면 약간 넉백당하면서 위치가 같이 나갔어요. 반격! 반격 벌써 세 번째예요. 와 이거 잠 신장 잡았죠? 잡았어요. 1분 3초에 1분 3초 1분 3초 정말 빠릅니다. 자 1분 3초면 약 한 1분 한 50초 가량 네. 정도 가야 되는데 자 과연 칼갈 가드를 어떻게 깎아낼지 자 아 떴어요. 네 북한의 피를 쏘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 평타 내려주고 있고요. 자, 순간 이동 들어갔고 자 그리고 칼갈 가드 거리가 아하 이거 좀 아쉬웠어요. 요거는 바로 들어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호평이가 조금 이제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악마왕의 장검으로 일단 상대방의 보스 스킬 좀 심어주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크게 데미지. 네, 킬드백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방어력 약화까지 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거 네. 바로 강철 사용하면서 방어력 40% 약화거든요. 자, 근데 본인 체력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위 포스가 일단 있기는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제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만 자, 서포터 네. 강태식을 사용해서 30초간 3초마다 공격력에 15%만큼의 7MP를 주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보스의 체력을 야금야금 깎아가고 있어요. 역청력 걸렸고 그래도 1회 테스트 완료 룬 뚫면서 체력 회복 들어갔습니다. 바로 궁극기 날려줍니다. 그렇죠. 자, 우리 유저분은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고 시간 단축을 해주고 있었죠. 일단 아구이뽀님의 선택은 궁극기에 데미지를 넣어주겠다. 자, 이런 선택으로 보여요. 차이! 소의 노래에서 차이! 아 썼는데 안 맞았어요! 멀었죠! 멀었어요 멀었어요! 아, 차이과 어리둥이를 했어요! 네. 아 이건 좀 아쉬운데요! 차이님 적절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아 이게 거리상도 멀었네요. 아니 그래도 앞서 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빠르죠? 훨씬 빨라요! 네. 훨씬 빨라요! 자 그리고 아, 마지막 아 그렇게 상태가 더 성지로! 네! 하지만 페이지가 점점 잘 넘어가고 싶어 이제 3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마도서도 이제 꺼낼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치명타 활용 증가와 함께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고 있는 화염 주술 토템 자, 마도서 바로 소환해주면서 야, 이게 기가 막혀요. 정말 잘 쓰세요. 아니, 근데 네. 없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아구이뽀가 1초만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정말 게임을 잘 이해했다는 증거고 낮에 3분 텐데 이제 한판 남았거든요. 네. 아구이뽀님이 이제 2판 텐데 오늘 앞으로의 모습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정리했습니다. 3분 23초. 3초.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플루언서 대 탑랭커의 대결에서는 아 정말 아구이뽀님의 눈부신 성장이 있었습니다. You're going down. Believe it. 헤이, hey, come on. You're cheating.